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 소 시아시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샷건 마이크예요. 소니에서 새로 나온 샷건 마이크로, 사실 이게 샷건 마이크인가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카메라 위에 달리니까, 장착이 되니까 샷건 마이크라고 그럴 수는 있지만 거의 올인원 마이크 수준의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지금 상태는 그냥 카메라 바디, 지금 알파 7,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 7 마크4 바디인데요. 요거에 내장 마이크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의 좀안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스테레오라는 거고, 안 좋은 점은 이제 바디를 맞으면서 그 소음이, 바디를 금속 바디잖아요. 예, 그걸 타고서 이제 계속 녹화되는 걸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음을 따기에는 잡소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라, 보통은 소리가 오디오가 좀 중요한 경우라면은 외장 마이크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 외장 마이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NC 노이즈 캔슬링 타입의, 예, 노이즈 캔슬링 타입의 요 모드로 좀 바꾼 상태고요. 지금은 똑같이 에어컨에 지금 바람이 들리고, 지금 선풍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선풍기는 워낙 소음이 지금 적은 상태라서 의미는 없는데, 이쪽에 이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센 상태라서, 이렇게 팬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날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목소리랑 같이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이게 한, 네, 스튜디오 이제 촬영 공간이고요. 그래서 약간 울리긴 할것 같습니다. 울리기는 한데, 이런 공간이고 지금 에어컨이 좀 세게 틀어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그런 상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울리는 상태로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이제 초지향성 모드로, 지금 처음 모드로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고요. 지금 로컷은 오프로 해놨고요. 예, 오프 상태고, 지금 ATT도 0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상태는 이제 로컷 모드예요. 로컷은 이제 약간 낮은 저주파 정도로 좀 컷하는 로우컷 상태에서는 이 에어컨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어떻게 들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NC 노이즈 캔슬링 타입의, 예, 노이즈 캔슬링 타입의 요 모드로 좀 바꾼 상태고요. 지금은 똑같이 에어컨에 지금 바람이 들리고, 지금 선풍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선풍기는 워낙 소음이 지금 적은 상태라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쪽에 이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센 상태라서, 이렇게 팬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날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목소리랑 같이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도 소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마이크가 나와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게 돼 있는데요. 제가 카메라로부터는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 왼쪽에는 에어컨이 3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뒤쪽으로 한 1m 뒤쪽으로는 지금 음악이 틀어져 있어서 음악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 소 시아시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마이크, 샷건 마이크가 나와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한 2m가 떨어져 있고요. 제 왼쪽으로는 지금 에어컨이 바람이 좀 세게 풀고 있는데 3m 떨어져 있고, 카메라 뒤쪽에는 이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1m 뒤쪽에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 소 시아시아입니다. 지금 소니에서 새로운 샷건 마이크가 나와서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카메라와 한 2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제 왼쪽에는 에어컨이 지금 좀 세게 틀어져 있는데 3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뒤쪽으로는 이제 음악이 틀어져 있는데 한 1m 정도 떨어져서 음악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볼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모드 중에 세 번째 모드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 또 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샷건 마이크로 제가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카메라로부터 한 2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에 왼쪽으로는 3m 정도 앞에 이제 에어컨이 조금 세게 틀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음악은 이제 카메라 뒤쪽에 한 1m 정도 뒤쪽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비교해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드가 네 번째 모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 소 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샷건 마이크가 나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와 저와의 거리는 2m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에어컨이 3m 정도 떨어져서 조금 세게 바람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들릴 텐데, 이거는
카메라 뒤쪽에 한 1m 정도 뒤에서 컴퓨터에서 이제 잔자장기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비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 보자소 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소니의 신형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와 저의 거리는 약 2m 정도가 나오고요. 왼쪽으로는 에어컨이 좀 세게 바람을 틀면서 3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뒤쪽으로는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한 1m 정도 떨어져서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 제소 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소니의 샷건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저와의 거리는 지금 2m 정도가 약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에어컨이 3m 떨어져 있어서 약간 좀 센 바람으로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들리는데 음악은 지금 카메라 뒤쪽, 약간 사선 뒤쪽으로 해서 1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 제소 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타입의 샷건 마이크가 나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와 저와의 거리는 약 2m 떨어져 있고 제 왼쪽으로 에어컨이 3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바람이 세게 틀어져 있고요. 지금 음악이 좀 들리는데 그 음악은 카메라 뒤쪽 한 1m 뒤쪽에서 PC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요 모드별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앞뒤로 같이 되는 걸로 바꿔버리면은 지금 바꾼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확실히 카메라 들고서 뒤에서 얘기하는 게 잘 들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메달로 스테레오로 담는 기능인데요. 이건 나중에 편집 때 제가 아마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샘플로 담아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좀 전이랑 같이 이제 앞에랑 뒤쪽에 한 10cm 정도 뒤에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편집해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채널 레코딩을 지원을 하고 있어갖고 채널 1, 2는 그냥 일반적인 수음을 하고 3, 4로는 전지향성으로 이제 백업 레코딩이 가능한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마이크의 성능을 제가 뭐 객관적으로 다 비교를 해서 뭐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니의 여러 가지 샷건 마이크가 있죠. 예, 그런 면에서는 무난한 성향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이거의 특징은 불특정한 환경 이런 데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갔는데 이게 지향성 마이크도 필요할 때가 있고 갑자기 360도로 이렇게 다 촬영해야 되는 앞뒤로 촬영해야 되는 이런 수음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마이크라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작아요. 컴팩트하기 때문에 저도 사용을 하면서 한 2주 정도 2-3주 사용을 하면서 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녔다가 필요할 때 갑자기 꺼내서 쓰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나 아니면 로컬 모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TT 모드도 있어서 노이즈를 감소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마이크로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소니의 미슈라고 그러죠. 멀티 인터페이스 슈라고 그러는데 여기 미슈에 그냥 끼기만 하면은 별도의 전원을 연결하지도 않아도 되고 케이블이 꽤 없고 디지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염려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게 힘들게 촬영해온 영상을 망칠 일이 오디오 때문에 망칠 일이 적어졌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